벤저민 투자연구소 신입수 소장과 함께 매일 좀 눈여겨봐야 될 뭐 섹터 또 종목들 그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백그라운드 스토리까지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게 게임주네요. 크래프톤, NC소프트. 네. 요즘 재미없는데 아니에요? 요즘에? 아, 요즘에 게임주가요? 네. 그렇죠. 게임주는 재미가 없죠. 네.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삐뚤겠나 했더니 원래 약간 이런 프리스타일이었군요. 예. 처음에 이걸 맞추고 있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게임주는 재미가 예. 없고 특히 NC소프트 주주분들이 예. 가슴앓이가 심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판세가 이거잖아요. 3N이 있고 넥슨은 일본에 있어요. 3N 중에 사실 가장 맏형 원탑이죠. 그 맏형이라고 하는 게 뭐 역사나 무슨 규모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게임 포트폴리오상 가장 안정적이에요. 네. 가장 안정적. 예를 들어 MMORPG도 있고요. FPS도 있고요. 아케이드 게임도 있죠.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거 서비스 중단한다고 했을 때 약간 내 청춘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30, 40대 분 많이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넥슨은 일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NC소프트가 3N의 네. 이제 원탑.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넷마블이 있어서 3N인데 원래 3N은 네오이즈였죠. 예전에 넥슨, NC소프트, 네오이즈가 3N이었는데 네오이즈가 피망 막고니 그런 거 그런 게임 보드 게임으로 가는 사이에 넷마블이 여기 꼈어요. 네. 근데 넷마블도 무슨 정수기를 파니 뭐니? 코에이를 인수했는데 왜 저걸 정수기 회사를 왜 인수해? 게임의 정수기가 아이템으로 떨어지니 뭐 비아냥을 받으면서 넷마블이 추락을 했죠. 지금 주가가 완전 지하 4층, 5층, 7층, 8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 사이에 네오이즈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피해 거짓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좋았는데 문제는 그 오리지널이 너무 세요. 그 정말 고어한 게임이거든요. 머리가 막 시체가 막 머리가 아 발에 다리에 달리고 이래도 살아나는 적들이 막 달려오고 이거예요. 좀비처럼. 약간 좀 그 성인용이군요. 아니, 성인용인데 성인들 중에서도 고어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작품성은 인정받았는데 흥행이 오리지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도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두 개를 추격하는 KK 군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카카오 게임즈랑 크래프트. 그래서 이게 총 우리가 큰 걸로 하면 한 6개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크래프톤 제외하고 나머지, 아, 넥슨도, 넥슨은 굉장히 다변화됐으니까요. NC소프트, 넷마블, 네오이즈, 카카오 게임즈. 네. 전부 다 주력 게임이 MMORPG예요. 네. MMORPG. 리니지가 대표적인 게임이죠. 그렇죠. 아니면 웹젠의 뮤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유일하게 FPS, First Person Shooter거든요. 1인칭 슈팅 게임. 뭐 3인칭일 수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는 무인도에 떨어져서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이 통당 먹는 게임이니까요. 어쨌든 거기만 슈팅 게임이란 말이죠. 그 크래프톤만. 그렇죠. 여기서 지금 갈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사실은 FTS 쪽, 그러니까 크래프톤 쪽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MMORPG가 워낙에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반사익이 간 거죠. 아, 반사익 차원이다? 지금 여섯 개, 넥슨은 빼고, 넥슨은 일본이라 잘 가고 있어요. 네. 빼고, 나머지 다섯 개 중에 크래프톤만 살아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땅굴 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타이틀에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크래프톤과 NC소프트. 여기서 제일 틀린 점이 뭐예요, 두 개가? 주력 게임 장르가 틀린 거죠. 그렇죠. NC소프트는 리니지밖에 없어요. 네. 뭐, 그 아이온도 있고, 뒤에 있지만, 결국 다 MMORPG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 어디예요, 플랫폼은? 모바일 몰빵. 그러니까 모바일이 완전히 올인이어서 옛날에 과거에 PC방에서 PC 시절에 했던 거를 모바일로 옮겨가서 리니지 M2M으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더 크려면 콘솔로 가야 되는데 네. 거기는 너무 길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콘솔은 완전 길이 다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과금해버리면 유럽 미국 애들은 안 해요. 예. 유럽 미국 애들은 타이틀 한 번 사서 아니면 월 구독료 내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검 하나 사는데 무슨 1억을 드린다. 옛날에 검 하나 떨어뜨려서 소송했는데 패소한 거 아시죠? 네. 졌습니다. 리니지한테. 거기 리니지 게임 회사한테. 어쨌든 간에 MMORPG가 너무나 두들겨 맞고 있는데다가 리니지가 그냥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리니지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들면은 돈을 버니까 리니지 라이크류라는 게 나왔죠. 네. 온 회사들이 다 리니지 비슷한 아류작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뭐 이거 과자로 네. 따지면 그거죠. 그냥 초코파이가 인기 있으니까 다 초코파이 벗겨서 조금 바꿔서 마시멜로 바꿔서 이런 거 내놓는 거지 새로운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는 소송하는데 돈을 다 쓰고 있어요. 시간과 돈을. 그런 반면에 이 MMORPG에 대한 반감과 침체된 분위기에 대한 비해서 FPS의 반사 이익을 크래프톤이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같이 사더라고요. 그만큼 이 크래프톤의 이 FTS 게임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동의 별로 안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자꾸 뭐 언론이나 증권가에서도 네. 이 게임 회사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 변할 수가 없어요. 김택진 대표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리니지로 30년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한다고? 안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짬뽕을 계속... 30년 네. 팔았는데 갑자기 김밥 장사라고요? 노하우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별로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다각화하고 다양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모든 조직을 싹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해놓으면 돈이 어쨌든 여기선 돈이 되는데 새로운 걸 도전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얘네도 원히트 원더라고 하죠.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리니지. 곡이 하나만 인기 있더라도 그 곡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턱스 클럽의 정,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틀그라운드랑 게임 신작 여기서 보면 알아요. 2021년 11월 10일 빼빼로데이 날 배틀그라운드 후속작 뉴 스테이트가 출시가 됐는데 네. 이게 나오자마자 전 세계 165개국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찍었습니다. 근데 바로 한 1년 뒤에 2022년 12월 달에 콘솔, 자 뭐가 바뀌었죠? 모바일에서 콘솔로 플랫폼이 바뀌었고 바뀌었네요. 장르도 이것도 슈팅 장르긴 한데 아까 전에 그 피의 거지처럼 굉장히 고한 옛날에 바이오 하자드 아시는 분 계시죠? 바이오 하자드처럼 막 좀비 머리 날라가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내놨는데 흥행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난 거죠. 네, 야 네, 우리 네. 역시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다. 리니지도 마찬가지죠. 리니지 M, 2M, W 뭐 이렇게 내놓으면 리니지 아류작이라고 막 욕을 먹고 MMORPG 무슨 뭐 뻥튀기 그 어? 확률 뻥튀겠다 이거 욕을 먹어도 일단 돈이 되니까 예. 그냥 하고 미루고 나가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하나다가 망하니까. 근데 배틀그라운드 뒤에 뭐 뉴스테이 뭐 붙여서 나오니까 다 똑같아요. 리니지도 뒤에 레볼루션 뭐 프렌치 레볼루션 뭐 다 붙이면은 그게 잘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배틀그라운드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하나의 이슈가 또 들어오죠. 중국과 인도입니다. 자, 중국이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려볼만 하는데 왜냐면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던파 모바일도 거기서 대박이 나고 옛날에 무슨 대륙의 게임방이라고 해서 PC방에 500대 있는데 거기 다 앉아가지고 던전 앤 파이터를 PC게임을 하고 있는 그 장면도 있었어요. 그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도 있었고 네, 네, 네. 던전 앤 파이터랑 크로스파이어가 가장 성공한 거거든요. MMORPG로서는 던전 앤 파이터. 던전 앤 파이터가 MMORPG는 아니고 횡스크롤 MMORPG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횡스크롤 RPG죠. 크로스파이어랑 그 두 개 장르가 하나씩 가장 흥행을 한 건데 여기 중국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2018년에 글로벌 출시하면서 중국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판호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냥 핑계 대면 되죠. 싫은 거예요. 사드보복이에요, 이거. 핑계는 그냥 뭐 게임이 잔인하다. 근데 그래놓고 중국에서 화평정향이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아요. 아, 카피한 그런 내용이구나. 똑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위메이드 아시죠? 위메이드 20년 동안 네. 고생한 거. 그나마 여기 배틀그라운드는 신기하게 배틀그라운드에 로열티를 지불했어요. 위메이드에는 로열티 지불 안 하고 20년 동안 자기 게임인 척 해가지고 20년 소송하다가 그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에요, 위메이드가. 코인으로 뜨기 전에. 그래서 중국의 판호 발급을 실패하자 무료 서비스를 전환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2019년 5월 달에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평정향으로 나오고 나니까 이게 돈을 분명히 받느니 마느니 말이 많았는데 결국 어디서 드러났느냐. 상장했을 때.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나와버렸습니다. 아, 돈을 받고 있었던 거군요. 끝까지 부정했거든요. 근데 증권 신고서 이제 상장을 해야 되니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이 많았던 거죠. 여기서 끌고 올 때 비교 기업을 월트 디즈니 끌고 왔다가 한번 반려당했잖아요. 무슨 헬로키티가 있는 산리오도 아니고 마리오가 있는 저기 닌텐도도 아닌데 월트 디즈니를 끌고 오는 무리수를 감행했어요. 거기다가 이런 지금 약간 이걸 속였다는 이 부분까지 해서 네. 공모가 거품 때문에 지금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BGMI라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라고 인도 거를 따로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요 화평정연 가지고 중국하고 인도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걸 갖고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도가 또 태클을 건 거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로 만들면 뭐해? 너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게임, 그 중국 텐센트한테 돈 받고 있는 게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래버린 거예요, 인도가. 그러니까 중국 인도를 다 놓쳐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인도 정부에 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매달렸습니다. 인도가 들어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인도에서 터지면서 여기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아. 크래프톤이. 거의 절벽 상태에서. 이게 뚫리면서. 그리고 그나마 화평정연의 로열티를 조금 받고 있으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해보려고 콘솔로 나아가보려고 장르를 조금 개척해보려고 해보려는데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에 올인해서 원히트 원더로 30년 가는 게 우리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2023년도 5월, 작년 5월이니까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극적으로 서비스 재개 성공한 게 딱 1년이에요. 네, 이 네. 1년간의 성과가 지금의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네. 이제 그럼 리니지 얘기를 좀 해보죠. NC소프트 어제 물적 분할 얘기도 좀 있었고 오늘 아침에 현재 지금 제가 보니까 6.6% 19만 8천 원까지 지금 주가도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NC소프트가 6% 넘게 오르는 걸 보는 것 같은데 그럼 NC소프트는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좀 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NC소프트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리니지로만. 자, 리니지 W가 뭐예요? 리니지 월드라고 해서 우리가 길드라고 하죠. 우리 뭐 리니지 스타 시절에 아시잖아요. 예. 길드 가입해서 서로 공성전하고 하는데 그거를 세계관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세계로. 그래서 프랑스 대 영국이 붙고 대만과 일본이 붙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관만 확장했지 리니지예요, 그냥. 그리고 뭐 그 스론앤 리버티라고 원래 그 스론앤 리버티라고 자유와 번영인가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TL이라고 하죠. TL. 콘솔 게임용으로 내놓은 TL이 더 리니지의 약자잖아요. 그게 하도 리니지만 만들다고 하니까 스론앤 리버티라고 멋있게 이름을 바꾼 거지 더 리니지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리니지 VS 리니지 VS 리니지입니다. 주력 게임이 리니지, 리니지 M, 리니지 W예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매출이 다 감소하니까 PC든 모바일이든 콘솔이든 플랫폼 전체적으로 감소하니까 2023년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매출이 31%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75% 감소하는 대어닝 쇼크가 나옵니다. 예. 이걸 두고 성장주에다가 PER, PBR을 대입하셔가지고 PER, PBR이 난내해서 NC소프트가 저평가했다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큰 코를 다치셨죠. 성장주에서 PER, PBR이 떨어진다? 그건 성장성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큰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나마 리니지로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까 전에 크래프톤이랑 똑같은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게임 순위 들어가 보세요.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싹 다 중국판이거든요. 네. 원신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때 세비썸 통째로 빌려가지고 원신 무슨 입 저기 해가지고 코스튬 플레이로 원신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 옷을 입고 막 하는 거기에 줄을 섰는데 줄이 기역 리을 디귿 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세비썸 입구까지 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 게임이거든요. 호요버스니 이런 데서 만든 게임.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가보세요. 리니지 M 하나 빼고 전부 다 중국 모바일 게임이 싹 다 점령했습니다. 그게 다 MMORPG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MMORPG의 위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NC소프트가 크래프톤처럼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를 출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넥슨이 하고 있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던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서 한 게 뭐냐면은 리부트 월드를 내놨습니다. 리니지 M. 리니지 M이 출시된 지 7주년 됐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엑스맨 영화나 우리 막 요즘에 그 하죠. 뭐 마블에 대해서 얘기 많잖아요. 뭐 아이언맨이 죽고 재미가 없고 이상한 영웅들만 나오고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리부트잖아요. 리부트. 그게 뭐냐면 지금 영웅은 싹 다 죽이고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냥 아이언맨 나오던 그 시절로 가자 이겁니다. 왜냐면 다른 영웅으로 안 되니까 아이언맨 토르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리니지가 NC소프트가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리니지로 돌아가자. 근데 새로운 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버를 새로 만듭니다. 여기 새로운 전장이야. 너네 들어와. 제발 뉴비라고 하죠. 뉴비들 제발 들어와. 고인물만 너무 많아. 린저 씨들 또 이제 5, 60대야. 빨리 들어와. 리니지든 뭐든 들어와 이런 거죠. 그래서 리니지 M7주년 업데이트를 예. 하면서 리부트 월드로 신 서버를 만들었어요. 말하는 섬이랑 윈다우드. 지금 일단 반응은 좋아요. 여기가 꽉 찼어요, 서버가.
서버가 꽉 찼고 신규 클래스 마검사 신규 지역 패트라 개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MMORPG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첫 일주일은 빵 터져요. 왜냐하면 경품을 엄청 세게 걸어요. 요즘 같은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 테슬라를 걸 거예요. 경품으로. 그걸 걸어가지고 일주일 매출이 빵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향 안정화를 천천히 가면서 매출을 유지하는 게 MMORPG 게임의 어떤 적이거든요. 루트거든요. 특징인데, 예. 근데 만약에 그것도 예를 들어 이렇게 5년 이상 되게 되면은 적이 돼요. 고인물 빼고는 새로운 뉴비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벤트를 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유진스랑 콜라보를 해서 네. 배틀그라운드 게임하고 있는데 유진스 멤버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끌어당기지 않으면은 매출이 떨어져요. 급격하게. 고인물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뉴비가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사람, 예를 들어 엄마랑 딸이 옛날에 막 헤드폰 끼고 하는 뭐 유튜브에 장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어떤 장면의 하나지 제가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뒤에 총 맞고 죽으면은 네. 하기가 싫거든요. 게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완전 새로운 것,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NC소프트 리니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서버라든가 이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뉴비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파일을 키워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만 하고 있고 NC소프트에서는 리니지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확장할 시간도 없고 당장 이거를 지금 타개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이제 투자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성과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반등은 하게 되겠어요. 그게 오늘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NC소프트 지금 반등을 하고 크래프톤은 지금 꽤 올랐죠. 네. 이게 이제 지속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니지 M7 이 7주년 돼서 업데이트한 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관심을 계속해서 좀 받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NC소프트의 주가와 연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